같은데 너희들이 표현하고 싶은 느낌을 이미지화가 분명히 있어야지만 나갔을 때 이 손님이 딱 봤을 때 다시 너희들을 찾아. 이건 100%. 그게 이제 고객님하고 맞아 떨어지면 너무 좋고. 근데 그림을 잘 그려야 되거든요. 손님들 왔을 때 어떻게 그려줄까지 우리는 정말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은 센 느낌의 표현을 해줄 거예요. 전반적으로 강한 느낌이에요. 강한 느낌은 그러면 머릿속에 그리고 너희들 머릿속에 강한 느낌을 생각을 해. 강한 느낌을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해. 오늘은 나는 좀 언밸런스로 스타트를 한 거니까 동그란 느낌이 세고요. 아니면 뾰족한 느낌이 세고요. 뾰족한 느낌이 세고요. 그러면 부피감이 커야 돼? 짧아야 돼? 짧아야 돼. 그치. 간단하지? 그치. 어렵게 생각하지 마. 보통 영해 보인다는 그 사람들 얼굴 봤어? 영한 사람들. 볼륨이 많아? 얼굴이 동글동글. 얼굴이 볼륨이 많다는 건 좀 너무 심하잖아. 고객님 얼굴에 볼륨이 너무 많으세요? 이거 완전 직접적인 욕 아니냐? 뭐 대체적으로 귀여운 상 동안형의 얼굴은 봐봐. 각이 없고 형태가 둥글둥글하면서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날카롭지 않지? 얼굴 느낌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스타일을 올리지? 대부분? 이미지를 그려봐. 이미지를 상상해봐. 짜야 돼. 계속 짜야 돼. 부드러운 느낌이 잘 어울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동글동글한 사람들한테는 너무 더 동글동글하게 하잖아. 그럼 되게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감성과 기술은 조화를 많이 시켜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글동글한 사람한테 너무 동글동글한 스타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너무 싫지 않을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해. 근데 대체적으로는 부드럽게 빠지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 동글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얼굴이 좀 더 다름해 보이고 싶어 하잖아. 그치? 그런 패턴을 생각하면서 이미지화를 그리는 게 좋다. 얼굴은 좀 동그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커트를 치는데 이 사람이 딱 왔을 때, 이 고객님이 왔을 때 이미지 변신을 나는 센 느낌으로 한번 해줄 거야. 센 느낌이 뭐냐면 동그란 얼굴형이니까 아무래도 이미지를 내가 그리는 느낌은 패션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정말 모델 같은 느낌. 그래서 시크한 느낌의 헤어스타일을 머릿속에 상상하라고 치는 거야. 이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대충 감이 와? 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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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올 것 같은데. 근데 왜냐면 이미지화를 잘 시키는 디자이너들은 커트가 솔직히 말해보자. 커트 막 정말 미세하게 잘 자른다고 해서 손님이 많을 것 같냐? 그건 아니라고 봐. 기술이 좋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손님은 좀 더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이미지화 시켜서 이 손님한테 잘 어울리게끔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기술하고 감성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테크닉이 좋고 일을 잘해도 어울리지 않는 머리를 해주면 손님이 있겠어? 당연히 없잖아. 쉽게 생각해보면 그렇지. 그래서 머릿속에 이미징 트레이닝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정말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꼭 손님한테 이건 내가 어렸을 때 너희 때 공부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버스를 뒷자리를 타잖아. 그럼 손님들 얼굴을 계속 이렇게 봤어. 아, 저 사람은 무슨 머리랑 저 사람 머리는 뒤가 참 무거운데 아, 참 대머리인데 저 사람 어떻게 좀 심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 있잖아. 계속. 그래서 머릿속에서 반복 하다 보면 너희들만의 고유의 색깔이 나. 지금 나한테 똑같이 교육을 받아도 너희들만의 색깔이 나. 근데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계속 반복하고 나. 오늘은 무게감 빼는 커트 라인을 한번 해볼 거야. 가이드 라인을 나는 이어 라인을 시작할게. 이어 라인에서는 다 디렉션을 해서 잘라볼게. 길이는 어느 정도 킵한다는 느낌으로 잘라볼게요. 그리고 각도 느낌은 지금 내가 앞쪽에서 왔자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근데 너무 이렇게 앞에 가서 자를 수는 없잖아. 네. 항상 그 위치 포지션 그냥 손님한테 부담스럽잖아. 근데 나는 가발이니까 앞에 자르는 거야. 자, 오늘은 각도에서 빗질을 하지. 빗질을 하면 최대한 올려봐. 올려봐. 짧아도 돼. 여기 짧아도 돼. 그래서 스퀘어성까지 만들어. 굉장히 스퀘어성이지? 그래서 한번 잘라볼게. 자를 때 잘랐어. 근데 이렇게 자르게 되면 사람들이 되게 겁내 하잖아. 그치? 근데 인터널 구조에서 머리를 자를 때는 염려 얼마나 많아요. 일단은 너희들의 이미지만 있으면 돼. 이미지가 왜냐면 어떤 느낌으로 포장할 건가. 예를 들면 그 다음 섹션 동일하게 디렉션 해서 스퀘어선까지 그럼 위로 올려줘. 위로 올렸지? 자르고 이거 다 모두 다 디렉션 이어라인까지. 그러면 알아서 끝라인은 조금 잘릴 부분은 잘려. 그치? 이거 다 그래서 라인 잘라보자. 잘랐고 내려보자. 내리면 지금 레이어드 봐봐. 굉장히 많이 났지? 근데 이런 머리 여기까지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 머리가 있어. 정말 말충 머리들, 쓰는 머리들.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안 올라가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이드잖아. 이게 가이드지. 이 가이드를 따라서 그대로 나는 라인감을 자르면서 몸이 이동하면서 잘라볼게. 가이드 잘랐지? 그냥 편안하게. 나는 좀 짧게 이 정도의 각도. 원래 이 각도였지? 근데 약간 뺏겨서 조금 더 자르려고. 느낌은 이 각도에 자르는 거하고 이 각도에 잘랐을 때 느낌 어디가 더 짧아 보일 것 같아? 이게 이 각도로 자르게 되면 속라인이 더 짧아지겠지. 그리고 이 각도로 자르게 되면 면 자체 레이어드가 더 많이 생기겠지. 부피감. 그렇지. 부피감을 없애느냐 그 전체적인 형감을 없애느냐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해. 생각을 안 하고 코트를 하잖아. 내가 자르면서도 무슨 코트인지 몰라. 이해했지? 이제 근데 손가락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드는 게 더 레이어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 봐. 이렇게 자랐잖아. 네. 그러면 밑에 라인이 빠지잖아. 그치? 속의 느낌, 질감을 치려고. 나는 이 라인에 들어서 자른 이유는 단차가 크고 단차가 층이 크고. 그치? 그치? 근데 각도를 이 각도로 해주게 되면 전반적인 레이어드가 좀 더 생기는 거고 이 각도로 해주게 되면 윗라인의 그 꼭지점이라고 그러지? 무거운 거. 그러니까 봐봐 여기. 그러니까 그거 차이. 지금처럼 모르는 거 있으면 말을 해. 그러면 내가 표현을 해도 너희들한테 이해 안 가는 건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커트할 때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고객 자체가 올드하잖아. 모든 사람만 보고 이제 솔직히 이제 한 10년 이상 15년 거의 한 20년 가까이 커트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패턴이 난 너무 강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의 새로운 색깔을 가져야 되잖아. 근데 기본 베이스에서 너희들의 이미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리고 이 패턴을 얼마큼 이해하고 자르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틀려지거든. 그러니까 커트는 이해한 만큼 맛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패션 옷을 입고 보면 아는 만큼 옷도 잘 내잖아. 똑같아.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하고 하는 것 같아. 잘라볼게. 이거 포인트로 한번 가보자. 가이드 분명히 체크하고 무정이는 좀 더 자를 때 네. 조금 더 짧게 잘라. 네. 나는 내려와서 그대로 직진하면서 거의 그 각도 그대로 들어서 가이드만 무게감만 빼는 거야. 레이어로
민망해까지 다 잘라. 예를 들어서 단체점 생기고 이거 착한 그때 갖고 한번 착한 잘 잘랐나 못 잘랐나 그대로 가이드 보이지? 이 각도 그대로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이 가이드에 맞춰서 잘라도 되지 그러니까 커트는 인터널 구조잖아요 인터널 구조에서는 연결이 돼야지만 중요한 거야 연결이 안 돼도 중요한 거야 연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굳이 불필요한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 윗라인은 떨어졌을 때 라인감만 생각해 그리고 부피감 인터널 구조에서는 그리고 윗라인에서는 떨어졌을 때 얼만큼 더 예쁘게 선이 내릴 거냐 그게 더 중요하죠 오케이? 네 오늘을 레이어드나 바꿔서 그대로 부피 연결했다 가이드라인 그대로 이해했어? 지금 봐 라인 그대로 왔지? 네 오면서 한대 바꿨지? 한대 바꿨어? 이해 이렇게 오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잘랐어 네. 지금 보면 이 각도로 왔잖아 보면서 이 판넬을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잘랐잖아 다시 이쪽 라인 그대로 올라가면서 여기도 이게 짧아지겠지? 이 민라인은 길이를 나중에 디자인할 때 자를 거거든? 여기에서는 덮은 느낌으로 자를 거니까 여기까지 해볼 거야 여기까지 해볼 거야. 느낌이 어때? 우리가 잘라놓은 느낌이? 시크릿. 앞으로 좀 빠졌어요 앞으로도 빠지고 근데 무게감은 어때? 가벼워졌어요 여기는 가벼워졌지 그런데 이런 느낌에서 속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 레이어를 연결하려고 하면 아마 이 사람 다시 나오겠지 웬만하면 네. 그치 근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레이어드 커트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성향이니까 보자 이제 가르마는 나는 한 이 정도로 할게 가르마는 한 열 가르마 느낌으로 한쪽 이렇게 길어지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오늘은 되게 시크한 느낌으로 자를 건데 형태감을 되게 다양하게 줄 수가 있거든 근데 내 위치에서 어디에서 디렉션을 하는 느낌의 층을 낼 거가 중요하기도 하고 판넬을 내가 어느 느낌으로 또 잡느냐에서도 또 느낌이 많이 틀려져 근데 내가 이미지에 최대한 맞는 느낌의 판넬을 뜨는 게 중요해 여기에서는 몇 가지 변칙구가 나올까 굉장히 많겠지 뭐 다이아그널에도 생각해봐 다이아그널에도 0도의 판넬에서 올라가면서 레이어를 줄 수도 있고 더 다이아그널 느낌 레이어에 가까운, 포티컬에 가까운 다이아그널을 떠서 디렉션 할 수도 있지 그러면 형태감을 생각해봐 어떤 거 잘랐을 때 느낌이 더 좋을까? 어떤 거 잘랐을 때 더 느낌이 맞을까? 생각을 많이 하겠지 그렇지 나는 좀 그래도 좀 고급스럽게 자르기 위해서 판넬을 약간 다이아그널 느낌인데 아니 다이아그널이 아니구나 약간은 호리전탈 느낌으로 자를 건데 판넬 자체는 앞쪽이 살짝 길어지게 이어라인까지 잘라? 귀까지 딱? 네 귀 첫 판넬 잘랐어 그래서 딱 대봐 얘는 좀 딱 디테일하게 오늘 디테일까지 다 할 거야 네. 그 다음에 얘 아까 좀 자른 애 있지? 네 얘를 최대한 당겨 귀 앞쪽으로 가이드 만들어졌지? 네. 이 붙여서 이 삐져나온 애들 있지? 얘 다 잘라 오늘은 질감 처리까지 배울 거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0도로 그냥 자르자 층 주지 말고 0도로 우정이는 좀 더 짧게 해도 돼 귀 살짝 더 보이게 해 이제 이 가이드 만들었지? 네
이 가이드로 다시 내가 사선으로 사선 판넬을 또 이렇게 이제 쉽게 자를게. 쉽게 이 각도 그 있지 그대로 조금 더 내려도 돼. 살짝 근데 내리다 보면 어떤 느낌이 있겠지?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겠지 조금. 그러니까 라인을 살짝 들어줘. 한 이 정도. 그래서 라인을 잘라가면서 나 좀 더 길게 자를게. 맞히지 않고 그냥 잘라야 되니까 이 정도 잘라줘. 포인트도 괜찮아. 그리고 몸이 한 바퀴 돌아. 몸 돌고 그대로 라인 다시 잘라줘. 잘라줘. 이렇게 잘라가지고 되면 이쪽 라인이 되게 길어 길게 되겠지.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기 잘랐지. 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라인을 가면서 몸이 더 한 바퀴 더 나가면서 자를게. 아, 네. 그러면 커브성이 더 돌겠지? 네. 이 각도, 이 각도. 오케이? 네. 이게 됐어? 네. 여기서 또 한 번 더. 윗라인, 동일한 각도로 해서 각도 살짝 더 올린다. 각도 올려서 형태 자르고, 각도 좀 더 올려서 형태 자르고. 근데 판넬의 느낌은 약간 지금 이쪽이 좀 더 길어지는 자르고 있지, 자르기는. 근데 내 몸이 앞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커브성이 좀 더 매끄러워게 빠지겠지. 이렇게 좀 더 형태감이. 이해 안 되면 말해. 그리고 한 바퀴 더 돌아. 돌아서 자르고, 체크해주고, 체크해주고, 잘라주고. 윗라인 동일한 타. 동일한. 여기까지.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고치기 되게 힘들어, 습관은. 그리고 커트는 손이 하는 것보다 머리가 하는 게 더 많아.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각 원리가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 폭을 얼만큼 더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가져가는 것도 많아. 그치? 머리는 한번 자르면 끝이잖아. 파마는 다시 뭐 복구라도 해주지, 트리트먼트 해주고. 근데 머리는 한번 자르면 진짜 끝이잖아. 네. 그리고 신경을 잘라주는 게 좋아. 가발일 때 신중하게. 더. 자, 느낌 이제 이 가이드 와서 잘랐지? 네. 좀 전에. 자, 이제 형태감을 너희들이 조금 약간 삐뚤삐뚤하다. 형태, 이 가이드에서 앞이 조금 더 길어지는 느낌으로 사선으로 자를 거야. 빗질. 빗질은 이 판넬 보이지? 네. 판넬. 섹션의 판넬에서 그대로 여기도 0도. 여기에서 연구해서 이 각도로 잘라줘. 이장이 조금 더 짧게 이 각도. 그 다음에 다시 판넬 살짝 더 들어. 살짝 더 들어서 형태감 잘라주고 판넬 들어서 살짝 더 잘라줘.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여기까지 자르고 지금 각도가 몇 도까지 올라갔지? 약간 0도 시작해서 40도 정도 올라갔지? 여기까지 한 다음에 말려서 디테일을 커트 다시 할 거야. 해야 되거든. 너희들이. 그리고 봐. 윗라인은 레이어드를 줬고 우리가 잘랐을 때 윗라인은 그냥 다이애거널 느낌으로 해서 무게감 좀 줬잖아. 근데 커트를 하게 되면 다이애거널성을 줬는데 어느 정도 주냐에 따라서 연결감이 많이 틀려지거든. 이걸 또 이제 빼야 되고 그리고 머리를 어디 부분을 더 얇게 자르냐에 따라서 형태감이 많이 틀려져, 형태. 그러니까 구도라고 하지, 구도. 구도. 구도를 너희들이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동글동글하게 자를 거니까 아니면 어디를 오히려 할 건가 뭐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뭐 예를 들면 윗라인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쳐서 올라가면서 그라데이션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이쪽 느낌을 좀 무게감을 남기면서 다른 데를 조금 더 싹 집어들 건지. 그러니까 머리는 우리가 형태를 만들잖아. 전체적으로 속을 자르고 뭘 하고 뭘 해서 전체적인 두상 형태감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두상을 예쁜 두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이제 형태감을 좀 만들어 볼 텐데 너희들은 이제 질감체를 할 거잖아. 질감체를 할 건데 보태적으로 이 라인이 좀 무겁지? 이 라인은 빗질을 해서 너희들이 최대한 깨끗하게 한번 잘라볼 수 있는 만큼 잘라봐. 포인트 커트로. 그리고 윗라인 같은 경우에도 질감처리만 이렇게 봐. 가볍게, 최대한 가볍게 한번 라인을 빼보고, 그리고 길이감도 너희들 선정을 한번 해. 여기에서. 뚝뚝 자르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자르는 거 뭐냐면 저게 싫어하는 거 알지? 예. 봐봐. 이렇게 커트 선이 보이는 거는, 예를 들면 비다 짤 수는 이렇게 딱
잘라라고 하잖아. 근데 원장님이 쫙 자르는 거 좋아하거든. 근데 더 거기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 선 자체가 부드럽게 빠져야 돼. 뭉툭한 거하고 부드러운 건 틀려. 똑같은 일자야 돼. 여기에서 지방 처리, 뭐 수술 쳐도 돼. 수술 쳐도 되고 형태감을 너희들 알아서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지금 형태 짧아지면서 이렇게 길어진 라인 생겼잖아. 이 라인 최대한 얼만큼 연결할 건가 질감 처리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지금 다 웨이트 라인이 너무 이쪽에서만 생겼지. 위에서 한번 디렉션 하면서 무게감 한번 여기에서 빼줘. 그리고 이 라인에서 전반적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커트를 한번 진행해봐. 오케이.